왼쪽으로 캐치의 샷 하우 쓰리 훈이 나자 트레이전 상에서 여지없는 성공을 하네요. 그리고 허훈입니다. 와! 허훈!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반칙 나왔어요. 와 엔드원이에요 엔드원이에요. 가장 큰 건 역시나 이 허영재 맞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형제가 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플레이오프 홈 전승을 이어가려는 허웅 선수와 함께 이 가족의 평화 이제 그건 끝났습니다. 허웅 선수와 함께 사실 KT가 71.2개로 리그 최고로 많이 야투를 시도하는 팀이었는데 그보다 12개를 리바운이 제일 중요하다. 베스가 호드형 외국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현 공간이 있습니다. 롱크! 외곽에 이승현 리턴 안쪽 넣어줍니다. 라거나 인사이드 어렵게 올라가면서 엔드원 밀어내면서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페리스 와 정말 이 림 프로텍트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하훈이 핸드업을 나오겠죠. 하훈 안쪽 라페스 인사이드 하윤기 득점 공격이 나온 겁니다. 예. 자 KT는 하윤기 선수의 뛰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만큼 아쉬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나 사실 완벽한 스틸이 될 수 있는 장면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전찬희 감독도 팀이 조금 부정확한 야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페리 헤매서 들어갑니다. 한손 슛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앞쪽으로 건네줍니다. 아웃넘버 상황 송교차 외곽 잘 맞추고 쏩니다. 하우 탑전 그렇습니다. 10대4 하훈 더블 드래그 하훈 나... 오늘 전찬희 감독은 쿼터마다 선수의 구성을 좀 스위스를 평균하고 있는데 예. 스틸도 1.5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달려나갑니다. 에피스톨라 에피스톨라 외곽 와이드 오픈 이승현 쏩니다. 3포 때문에 이승현의 이런 3점이 나오네요. 예. 하훈 안쪽 들어와서 미드레인지 뱅크샷 들어갑니다. 스위치로 대응하고 있는 KT고요. 하훈 지금도 미스매치 라페스 라거나 인사이드 곧바로 올라갑니다. 있고요. 그렇죠. 패스 등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수비하는 최준영 선수인데요. 더블팀 잘라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하윤기 득점. 다음 패스 패스 그대로 쏩니다. 와 깔끔합니다. 최준영 에피솔라 에피솔라 슈팅 페이크 스탑에 팍 뱅크샷 외곽 발 맞추고 쏩니다. 한희원 석점 실패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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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정창량 공을 지켰어요. 한 번에 길게 뽑아줍니다. 허웅 허웅 따라오릅니다. 지금 롤링에 의한 지금 허웅이 다시 한번 리스크리를 받는 모습이고요. 안쪽 들어와서 쏩니다. 허웅 득점 리바운드 뱉습니다. 섞음 넘어갑니다. 잘라 들어가는 문성곤 안 들어갔고 팔로우 3층 4층도 지금 오늘은 가득 찼습니다. 아 정말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문성곤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칙이었고요. 있고요. 예. 저 사이드 큰 신장에 최준영 선수입니다. 자 이제 해결을 하겠죠. 쏩니다. 허훈 석점 안 들어갔어요. 베스에 베스에 안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KT 공격이고요. 외곽입니다. 정성우의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KCC 이호연 달려나가는 정창렬 오른쪽에 송교차 아무도 없어요. 어 석점 실어 존슨 길었어요.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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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지켜냅니다. 한 번에 길게 에릭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슛타임 존슨 스크린 활용하고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이호현 존슨 쪽으로 존슨 오 킥아웃 정창력 에어볼 리바운드 문성곤 달려나갑니다. 정성호 미스매치인데요. 인사이드 올라갈 때 빵 지금도 몸을 저렇게 붙여주는 동작 하나가 네. 잘투 정성호 들어갑니다. 2구 정성호 들어갑니다. 이거 쉽네요. 예. 분명히 아드레날린이 또 이제 폭발할 겁니다. 최준영 자 지금 변형 수비라고 있는 KT입니다. 약간의 존 개념의 오픈 맨투맨을 사용하고 있네요. 투맨 게임 전개하다가 빼줍니다. 문정현 리턴 허훈 스위치 피했습니다. 그리고 45도 허훈 3점 네, 아쉽게 성공이 안 됐고요. 예, 허훈 자 에릭 뒤 숨었다가 나타납니다. 수비를 찌찌면서 킥아웃 엑스트라 패스 문정현 다시 리로케이션 허훈 3포인트 백투백 석점 자 KT에게는 이 수비의 성공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 또 쏩니다. 허훈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조슨 빠르게 나가요. 빠르게 나가요. 왼쪽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외곽으로 인사이드 최준영 득점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코너 허웅 캐치 샷 석점 자 따라가는 3점과 도망가는 3점 자 형 빠져나갑니다. 허웅 자 클락 10초 안쪽 다시 파고듭니다. 허웅 베이스라인 점퍼 허
등집니다. 수비하는 하윤기. 존슨 코너 쪽으로. 정규창 샷클락 3초 쏩니다. 골! 자, 이번에는 한 명의 스크린을 원합니다. 간격 10점 차가 됐습니다. 3회성 있는 폼을 써! 패스. 친구를 앞에 두면서 춤을 춥니다. 패스. 패스. 외곽. 와이드 오픈. 동성권. 석점! 부산에도 다리. 2분 30여 초. 패스. 라패스. 엘루프! 허훈. 하윤기 스크린. 캐치샷. 동성권. 3포인트! 4대4 상황입니다. 아웃넘버. 송구창. 스텝스로 인사이드 올려놓습니다. 스위치. 허훈. 자, 지금 허훈. 자, 이 호야테 한 번에 길게 허훈 트레일러 존슨 가볍게 패스 남은 시간 7초 비하인드 백드립을 패스 두 명 사이 탑샷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존슨.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의 전반이 끝납니다. 시간 리드를 지켜내면서 전반에 마칩니다. 시계 챔피언 결정전 3차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 들어올 때 초반 5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 허울에스테 허울에스테 3쿼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정규창 나와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발맞추고 쏩니다. 에피스입니다. 자, 이제 수비가 또 맨투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칙 아니에요. 한 번에 길게 뽑아줍니다. 최진영 달려나갑니다. 따라오릅니다. 득점! KT 공격입니다. 인사이드 하윤기 점퍼 들어갑니다. 안쪽 넣어줍니다. 라거나 그대로 점퍼 들어갑니다. 좀 모듭니다. 자, 뭐 전성기 때를 먹은가는 아주 멋진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패스를 빠르게 빼줍니다. 높은 폼을 써! KCC가 공격을 펼칩니다. 자, 디프 액션을 반대로 리버스로 쓰고 있는 KCC입니다. 최준영. 자, 코너가 비어있습니다. 송교창의 폼을 쓴 석점! 자, 약간의 변형의 3-2 드랍존을 쓰고 있는 KCC고요. 하윤기. 맨투맨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어후 파고듭니다. 페이크, 라거나, 반칙. 드러내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최진용 가드 못한 방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거나, 자, 한번 험불인데요. 자, 공격권 유지하는데 여기서 KT로 넘어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패스 한희원 특전. 자, 양팀 선수들 조금의 밸런스가 흐트러지면 이렇게 바로 역습을 해줍니다. 토노바에 의한. 네, 그리고 곧바로 빠른 공격 라거나의 특전. 돌아갑니다. 다시 허훈. 자, 이렇게 되면 맨투맨으로 바뀔 겁니다. 경제 대결. 더블 클러치 허훈! 허훈의 아주 멋진 장면. 아, 제스테 두 번에 이은 타이밍을 뺏는 저 와, 이거 있어요. 네, KT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캐치샷 패스! 석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하윤기! 잘라들어 패스! 슈타임! 패스! 직접 쏘는 선택! 길었어요. 리바운드! 라거나 지켜냅니다. 에피스톨라 왼쪽으로 캐치샷 허훈! 3! 트레이션 상에서 여지없는 성공을 하네요. 그리고 허훈입니다. 와! 허훈! 허훈! 와, 이쁘다. 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생도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반칙 나왔어요. 와, 엔드원이에요. 엔드원이에요. 허훈 득점 엔드원. 이렇게 엔드원이 선언되는 또 결과를 만들어서. 예. KCC 공격입니다. 에피스톨라. 수비 달고 들어갑니다. 페이크 라거나! 원핸드 슬랩! 자, 지금 자, 저 스탑 동작 하나 그러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오, 본인의 전성기보다 훨씬 더 페이로를 만들 거예요. 네, 최준영 리듬에 타면서 따돌려 보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와, 본인의 공간을 창출해냈네요. 네, 라페스 하윤기 인사이드 빼줍니다. 봉성권 지켜내면서 빼줍니다. 허훈 허훈 두 명 사이 올라갑니다. 반칙. 승 선수의 득점 볼륨과 효율이 어마. 자이도 이거 들어갑니다. 허훈. 허훈 기아 변속 리머텍 엔드원. 그러면서 간격은 두 점차. 앞서 또 최진용 선수의 파울이 나오면서 허훈 28득점째. 허훈 리듬을 탑니다. 스텝백 석점 돌아나갑니다. 리바운드 에피스톨라. 남은 시간은 8초. 한 번에 길게 허훈. 흘러나가요. 흘러나가요. 이승현 살렸습니다. 송규창 흘러납니다. 석점 꽂힙니다. 송규창 늘 정말 박수 받을만 합니다. 예, 베스가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엑스트라 패스. 그리고 한희원 허훈. 자, 지금도 스위치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베스의 미스매치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더백크러치! 베스의 자유투 1구 저것도 이제 메시지 허웅 선수가 나와서 공을 받아줍니다. 라구나 쪽 더블팀 바로 트랩으로는 자 한쳤어요. 바운트 패스에 송교창 골밑 시간 떨어집니다. 날려 보내면서 알피스톨라 쏩니다. 석점 팀이 들어갑니다.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알피스톨라 트레일러 라구나 공을 놓쳤어요. KCC 공격 실패. 그리고 이 공을 허웅이 치워줍니다. 다시 아웃넘버 상황 라구나 쪽 밀어냅니다. 들어갑니다. 라구나 득점. 문성호 살리면서 허웅 쪽으로 드라이빙 오! 스틸 해주면서 마무리 해줬고요. 자 허웅이 라구나가 나와도 저 장면 정말 조금만 한경은 한 점 차. 오늘 에피스톨라 오른쪽으로 코너 비어 있습니다. 이승현 쏩니다. 인앤 아웃 리바운드. 자 송교창 주워들고 득점에 문성권 리턴 빅을 선택했어요. 하윤기 스크린 그러면서 왼쪽으로 넣어줍니다. 하윤기 등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이승현을 이겨내보려 했는데 자유투 1구 자유투 2구 다시 외곽 이승현 리턴 허웅 왼쪽 돌파 위로 스텝 허웅 티빈 홍 선수가 멋진 스킬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갑니다. 근데 빅투빅 드래그 픽 게임을 시도합니다. 공격권이 넘어가요. 빠른 템포를 구사합니다. 트레일러 라고나 안 들어갔어요. 풋백 득점 송교차 네요. 예. 다섯 점차 허후 베이스 한쪽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퍼 와, 허후 정말? 라고나 쪽으로 핸드오프 허후 드라이빙 코너 쪽으로 이승현 쏩니다. 들어 스웨이크로 오프를 만드는 과정 아 노련하네요. 허훈 코너 캐치샷 하지원 What? 샷클락 7초 안쪽입니다. 스피드 모브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허훈 가져갑니다. 허훈 와 문성호 비어있어요. 허훈 왼쪽 돌파 수비 달고 들어갑니다. 골밑 빼줍니다. 문성호 날려 보냈어요. 리로케이션 허훈 베이스한 돌파 킥아웃 하지원 날려 보냅니다. 오픈 하지원 걸렸어요! 걸렸어요! 한 번에 길게! 허웅! 빠른 득점! 턴오버 관리도 잘 돼야 됩니다. 자, 패스! 바로 쏴요! 와! 네, 멋지게 성공하네요. 80대 80 동점. 허웅 리버텍! 빅투빅 투맥 게임 전개합니다. 그리고 쏩니다. 짧아요. 리바운드 하영기! 지금은 수비 성공입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최준혁 앞에 아무도 없어요! 문정현 첫 패스는 허훈 쪽으로 허훈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첫 패스 허훈 쪽으로 왼쪽 코너 허훈 잽셋 그리고 쏩니다. 허훈 와! 갑니다. 들어갔어요. 샤크라 10초 안쪽 라그나 스크린 에피스톨라 거쳐 코너 송교창 패스가 돌아갑니다. 문정현 패스 쪽으로 베스 왼쪽 돌파합니다. 베스 짬의 보여서 그렇지 벌써 20득점에 12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추가 자유투 안 들어갔어요. 50초 허웅 스위치 송교창 반대편 갈라줍니다. 터치 패스 인사이드 날려 보내면서 가벼운 득점 허훈 다시 간격 넉점차 허훈 샤크라 10초 반칙이에요. 이런 성공시키고 있는 허훈이고요. 34득점에 6어시스트. 와 정말 오늘 차전에 잡는 팀의 우승 황 현재 35득점. 자이투 2구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케이트 디플렉션 문정현 지켜냅니다. 그리고 허훈 리바운드 더블 클러치 마지막에 멋진 미니시까지 허훈입니다. 자이투 2점 코트에서 제일 작지만 허훈이었네요. 오늘 경기 37득점째. 자 이제 이 마지막 타임아웃. 자 남은 시간은 21.7초.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세트에서 어떻게 공을 잡느냐. 위치도 중요해요. 남은 시간 21초. KCC 공격. 자 여기서 강하게 들어가는데요. 히스를 올립니다. 그러면 공을 잡는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저렇게 베이스에서 멀리 잡아야 트랩에 어려움이 있고요. 남은 시간 17초. 첫 패스 허 그리고 KCC 넘어갑니다. 허 라구나 쪽으로
자, KCC는 공격을 할 필요 없이 턴오버가 없이 일어났는데 자, 자유투 이후에 대선을 만들 수 있는 타임아웃이 남아있습니다. 잘고 나거나 들어갑니다. 석점차 하면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패스. 자, KCC는 3점을 안 맞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KCC는 놓아야 됩니다.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 2점은 필요 없 들어갔어요. 우선 한 점 차가 됩니다. 남은 시간 4초 허 반시 자, 또 3점을 시도했어야 되는 모습인데 네. 시즌 중에도 뭐 가스공사와 KCC 2점과 3점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고요. 잘 쪼이고 허웅 들어갑니다. 자, 92대 89 이쪽으로 가면서 잡아야 돼요. 허훈 남시간 그렇게는 성공을 했어요. 허훈 먼 거리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정말 엄청난 해점. 와, 이 경기는 오늘 부산 사직체육관을 찾은 많은 관중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이 경기에서 KCC가 승자가 됐네요. 그렇습니다.